들어올 때는 들어와요. 오늘 자리 있을까요? 자리 있습니다. 이형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즐겨야지. 날씨 좋은데 뭐 스노클링이나 좀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뭐 스노클링 마지막으로 할 수 있겠죠. 날씨가 이러니. 야, 날씨 끝내주네 오늘. 오늘 진짜 날씨 찍인다. 이 포항에 있는 항구, 영일만 항구에서 이 차를 빼려면 이 빠지선을 대야 된대요. 근데 그 빠지선이 지금 포항 쪽에서는 파도가 높아서 그런지 지금 대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차를 오늘부터 못 신는다고 합니다. 미리 예약을 했었어도 못 실을 것 같아요. 날씨도 엄청 좋다. 어제보다 훨씬 좋네. 어차피 뭐 씻을 거 스노클 한번 하고 씻죠 뭐. 에, 안 씻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씻어도 똑같습니다. 근데 야, 좋다. 바로 앞에 이런 스노클 장소가 있어요. 야, 엄청나죠. 여기 화장실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차박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어저께도 누가 텐트 쳐놓고 하시던데 화장실 샤워장 다 있고 그리고 여기 방파제가 이렇게 있고 하니까 캠핑 많이 하시더라고. 정신이 없나봐요. 이 고프로 그 케이스는 안 가져와서 어제 영상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야, 물. 우후. 우후. 좋네. 아유, 낚시하신 분들 이런 거 가지고 가시지. 이런 거를 그냥 똑같아요. 낚시나 캠핑이나 다. 어저께 이쪽에서 했으니까 오늘은. 근데 이쪽은 조금 파도가 좀 세네. 그쵸? 저쪽이 조금 잔잔하죠? 이쪽이? 네, 이쪽에서 할게요 그냥. 네. 괜히 위험한 상황을 안 만들어야지. 안에 막 보거도 있고 막 그러네요. 요만한 보거, 요만한 보거가 막 있고 그러네. 이쪽으로 가볼게요. 저쪽 약간 물이 잔잔해서 그런지 뭐 고여서 그런지 물이 약간 더러워. 이쪽으로 갈래. 아, 힘들다 힘들어. 너무 좋네. 날씨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고립이 됐지? 신발 안 가져왔네. 어저께 누가 이렇게 스노클링 하고 한번 하고 쓰고 버리시려고 싼 거로 사왔나봐. 이 그 오리발을. 근데 분리수거통에 넣어두셨는데 순간 엄청 고민했네. 저걸 주워갈까 내가. 내가 주워갈까 저거. 엄청 고민했는데. 예, 자존심이 허락 못하죠 우리 또. 예?
오징어가 있어, 오징어. 에? 와. 아, 이거 가지고 들어가도 되나? 아. 아. 아, 저기 가서 가져올게요. 오징어 있어. 아니, 뭐 이상하게 생긴 생명체가 막 이렇게 달리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거 뭐지? 막 무슨 이상한 벌레 아닌가? 막 이랬는데, 보니까, 오징어, 오징어. 갑오징어. 갑오징어, 갑오징어. 와, 대박. 아, 이거 카메라, 이거 뚜껑 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가서. 아. 아, 텐트 겁나 이쁘다, 근데. 텐트 장난 아니죠? 텐트 겁나 이쁘지. 아. 어제가 마지막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이 날씨가 훨씬 좋네. 그래서 사실 스노클 어제만 하고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오늘은 못 할 줄 알고. 근데 오늘이 훨씬 재밌는데? 제가 이제 문어, 문어래. 오징어, 갑오징어, 갑오징어 보여드릴게요. 울릉도 오징어. 야, 진짜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러다. 아, 도망가진 않았겠지? 파도가 더 세진 것 같아. 울릉도 앞바다에 상어가 살 줄은 몰랐네. 아, 상어가 살아요, 그렇죠? 아, 오징어 보셨죠? 짱캠핑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바람이 약간씩 세지고 있어요. 일단 저동항 쪽으로 가서 내일부터 묵을 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울릉도 쪽을 완전 그 태풍이 관통하면서 굉장히 심한 비바람이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묵고 내일 철수를 해서 바로 가서 묵을 방부터 하고 그 동네에서 또 밥도 먹고 그렇게 할게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부터 이제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은 텐트 빼고는 다 짐을 정리해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비 오는데 또 철수하고 그러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짐들을 웬만한 거는 다 안으로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짐은 지금 다 차에 실어놨고요. 내일부터 묵을 숙소 알아보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안전하게 민박이나 뭐 모텔이나 이런 데 가서 자려고 해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주유도 금액이 지금 그 육지랑 비교해서 한 4,500원 비싸요. 휘발유가 육지에서 한 1,600원에서 1,700원 하는데 여기가 2,100원대거든요 지금. 2,100원, 2,200원 하니까 거의 한 4,500원 정도 비쌉니다. 울릉도 들어오실 때에는 기름을 가득 채우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왔는데 지금 날씨가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엄청 많이 생겼네. 이게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하네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어저께 그 독도대우산 청금회센터 앞이고요. 식당들이 많이 있길래 어저께 보니까 이쪽 골목이 좀 있는데 여기 허영만 아저씨가 왔던 데네요. 허영만 아저씨 왔다 가 여기로 가야겠다. 식사 되나요? 식사 돼요? 아, 이름 돼요? 2인이어서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주실래요? 이따가? 콩닭. 네. 2인밖에 안 된다고 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정말 걱정했는데, 되네요.
여기 숙소는 여기 이 근처에 그냥 많죠? 네, 많아요. 오늘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갔어요. 네? 지나고 나서, 태풍 지나고 나서 나갔네. 내려. 차, 제가 차 가져왔거든요. 차를 안 실어준대요. 그랬다면 좋았는데 차를 말아. 아, 근데 저 캠핑 하러 왔는데 캠핑 장비들이 다 차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엉겅퀴, 부지깽이, 아니요, 부지깽이나물. 자연산명, 볼롬도 도라지, 꼬시댕이나물, 이건 자연산명이나물. 이게 뭐라고요? 꼬시댕이나물.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죠. 이틀 있을 거예요. 어차피 태풍 지나가야 되니까. 이틀? 더 있어야 되나? 여기서 3일. 3일 있어야 돼요. 모르지. 그렇게 안 떠요? 그 다음에 지나? 8일 날 돼야 돼요. 8일이요? 네. 8일 날 돼야 돼, 저. 와, 추석인데 큰일 났네. 진짜 8일 날이어야 돼요? 어우, 큰일 났네. 왜 차를 내일 가는 배로 실지요? 안 실려준대. 오늘부터도 안. 어제부터 안 실렸어요. 어제부터 안 실렸어요? 어제부터 안 실렸어요. 화물선 들어왔잖아. 안 실려준다니까. 사람은 들어가는데 차가 안 실려요. 그지, 포항에서 온 사람. 아니, 화물선. 여보, 가만히 있어봐. 예, 그 민간수산이세요. 네. 그, 저 오늘 그저 승용차나 선적 가능합니까? 와예. 아, 풀이 찼어요. 미래 쪽도 그렇겠네, 그죠? 이런 거 못 찼단다. 이야. 어쩔 수 없이. 네, 잘 먹어갑니다. 잘 먹어갑니다.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날씨가 좋은 날이겠죠? 커피 마시러 저동커피 유명하다고 해요. 여기 먹물 아이스크림이 유명하다는데 커피랑 그거 좀 먹으러 왔습니다. 커피 먹으러 들어온나? 커피 먹으러 들어갑니다. 이런 데에서 차박을 하시나 봐요. 네, 이런 데에서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난리 난다 이거. 와, 미쳤어. 와, 진짜 멋지다. 와, 진짜 멋져요, 여러분. 와. 진짜 멋있다. 와. 야.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자, 여러분,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외칩니다. 짠, 짠, 짜기피! 와, 진짜 멋지다. 와,
진짜 멋지다. 와 진짜 미쳤네요. 와 진짜 진짜 너무 멋있는데. 야 진짜 와 장난 아니다. 대박이다. 대박 진짜 대박. 와 진짜 난리 나네. 와 미쳤어 미쳤어.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아 가늠도가 저기구나. 가늠도가 저쪽이네. 배 타고 저 다리 건너가가지고 갈 수 있는 저기구나. 저쪽이 아까 맞았구나. 일단 오다가 다 들러서 가겠습니다. 와 진짜 멋지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보자. 날이 분지옥이네. 비 오겠는데 날씨가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지금 비가 언제든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날씨가 갑자기 됐네요. 아까 출발할 때는 날씨 엄청 하늘 엄청 파랗고 이뻤는데. 날이 마을이래. 날이 마을. 와 공기 진짜 좋아. 공기. 와 공기 엄청 좋아. I was done going up. Had enough of chasing down the sun, but suddenly 어디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조금만 가보고 급경사가 있으면 못 가지. 카메라 들고. 카메라 들고 어떻게 가. 여러분 저는 백패킹 유튜버가 아닙니다. 백패킹 유튜버도 아니고 등산 유튜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캠핑 유튜버입니다. 와 근데 공기 진짜 죽인다 여기. 와 여태까지 내가 먹어본 공기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와 진짜 좋다. 아 공기 진짜 너무 좋은데? 피톤 치듯이 색깔 나겠는데? 서로 가면 되겠지? 한 위치 이쪽으로 가면 이쪽 이쪽 똑같이 어찌를 가야 되겠네. 근데 이야 꽤 많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엄청 우거져 있어. 야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태풍 온다고 다 나간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사람도 없으니까 무섭네. 무서워요? 아 좋기는 진짜 좋다. 아 공기도 좋고 너무 좋긴 좋네요. 와 한치 알곡 분호 탐방로 전망 데크. 아씨 저기까지 가야 되나? 안 갈래요. 못 갑니다. 거리 2km 소요 시간 1시간 반인데 어떻게 가? 그래도 가야지. 너를 위해 가야지. 멧돼지 멧돼지 멧돼지. 때문에 이렇게 막아주고 계시네요. 창문 바다 바로 앞이니까 이렇게 막아주고 계시네. 와
그래도 차를 타고 울릉도를 한 바퀴를 싹 돌았어요. 해안도로 딱 도는데 진짜 너무 좋네요.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어디 뭐 내리거나 이런 거는 한 번밖에 없었고,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진짜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해안도로 싹 돌아보세요. 진짜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와. 하고 약간 힘든 그런 상황인데, 주어진 상황에서 뭐 즐기면서 살아야죠 뭐. 여러분 캠핑도 좋지만 오셔가지고 해안도로를 꼭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택시를 타서 한 바퀴 도르시든 아니면은 뭐 렌트를 하시든 차를 가지고 들어오시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아. 꼭 한번 오셔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뭐 내려가지고 사진 찍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사진 많이 찍으시고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네요. 제주도랑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바위들 엄청 보이고, 해안도로도 약간 제주 쪽은 좀 잘 다듬어진 그런 해안도로라고 치면, 여기는 진짜 날 것 그대로의 그런 해안도로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일단 꼭 한번 와보세요. 제가 최대한 영상으로는 많이 올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또 너무 길면 또 이제 지루해요. 그리고 영상으로 보는 거랑 또 직접 오셔가지고 운전하시면서 보는 거랑 또 다르니까. 국민여가 캠핑장이 다 좋은데 하나 단점이 있네요. 여기서 지나가면은 지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봐요. 여기서 지금 앉아있으면. 특히 이제 버스 같은 거. 눈높이가 저랑 맞거든요, 이러면.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가세요. 동물원, 동물들이 된 것 같이. 아니 안 그래도 보니까 스노클링 완전 전문가신 것 같아가지고. 와. 전문가. 야 진짜 대박. 이걸 잡으셨답니다. 와 대박. 아까 오셨으면은 딱 멋있게. 아쉽다. 아 그러게 죄송합니다 지금 늦게. 대박. 또 줄까? 와. 야. 사장 여기도 좀 나눠주세요 사장님. 캠핑 마지막 날 호강을 하네요 제가. 어우. 야. 저희 13일 날 나갈 거예요. 와. 아까 그러면 제주도랑 여기랑 어떻게 좀 달라요? 네, 물 자체가 여기가 훨씬 깨끗해요. 물이 네, 일단 깨끗하고. 네, 네. 깨끗해요. 제주도는 그냥 밖에서 봤을 때 이쁜 그림이면 여기는 들어갔을 때 이쁜. 빨리 안 깊어져요. 제주도가 좋고 물 깊은 것도 괜찮다. 깊은 거 좋아하면 여기. 사진 없죠? 뜨거워요. 와 괜찮아요.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지금 생각하고 있긴 한데. 아니요, 괜찮아요. 와, 진짜 맛있다. 와, 미쳤네. 와. 대박이다. 아래다가도 나중에. 언니, 감고 있다.
여기 보시면 집집마다 여기 창문이에요. 창문. 창문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막 돌이 날아다니면 깨질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창문들 다 지금 합판으로 막아놨어요. 울릉도 저의 폴로 투맨은 이쁘게 이렇게 있네요. 울릉도에서의 캠핑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젖었네요. 어떡하지? 비가 계속 올려는지 아니면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조금만 빨리 치울걸. 관리하시는 여기 주민분이 여기 관리하시거든요. 홍합밥 만드셨다고 홍합밥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밥 먹고 그러고 철수할 수 있겠네요. 원래 저쪽 옆에 계신 이웃분들이 어저께 좀 막 먹을 거 나눠주시고 같이 이제 맥주 한잔 했는데 고기가 좀 남아가지고 오늘 볶음밥을 아침에 같이 먹기로 했었는데 나만 또 먹으면 또 약간 배신자 될 것 같기도 한데 저분이 7만 유튜버십니다. 와 저분의 채널을 올리겠습니다. 와 어저께 깜짝 놀랐네요. 7만 유튜버. 와 7만 유튜버셨어. 7만 유튜버. 이뭐 그래 해가 어제 너무 맛있게 얻어 먹어가지고 아이고 예 우리 직원도 잘 먹었다 하고 다행이네요. 요거 요래가 네, 그릇 네. 자꾸 요 반찬은 거 하나 있거든요. 반찬이요? 응 하나 두 개 두 개 비벼 잡수면 돼. 자 알겠습니다. 이거 가져갈게요. 예예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쩐지 얇더라. 아, 텐트 정리는 다 했습니다. 이제 2박 3일 동안 울릉 국민여가 캠핑장에서 캠핑 잘 했고 날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태풍이 곧 올라온다고 해요. 내일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는 하는데 오늘부터 일단 철수를 하고 숙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감동스러웠고 너무 힐링도 많이 되고 정말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 감정과 그런 느낌들이 조금 전달 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자꾸 울컥 해가지고 아이 독도도 보고 그리고 독도를 보면서 일단 저의 그런 삶도 돌아보고 이러면서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또 혼자 왔지만 혼자 아닌 것 같이 또 우리 카메라 들고 여러분들과 같이 했으니까 더 재밌고 더 외롭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짱 캠핑은 또 이제 무트로 돌아가서 여러 캠핑장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또 꼭 기다려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빠! 제가 지금 울릉도에 태풍 때문에 고립됐잖아요. 이놈이 흰남노 때문에. 이놈의 새끼들. 번 외편으로, 캠핑 번 외편으로 울릉도에 고립된 남자로 아, 좀 올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시간이 되거나 여건이 되면 한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올려볼까 생각 중이니까 이것도 한번 기대해 주세요.